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길을 당연히 달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언론 보도 중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취지의 CSIS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그건 일부 이제 연구기관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과거의 트럼프 집권 시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군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트럼프가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제 또 마침 한미일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정례 훈련을 이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미훈련 비용을 만약에 트럼프가 전가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지 또 비용이 너무 크다면 훈련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까지 훈련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. 아시겠지만 뭐 한미 간에 필요한 협력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협력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단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어제 군이 이제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이제 우길기를 이제 개항한 채 같이 한미 훈련을 했는데. 이제 저도 이해는 해요. 역사가 아니라 이제 훈련 자체에 방점이 있고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비를 해야 한다. 이제 근데 하지만 일본 자위함기를 어찌 부르든 누가 어찌 부르든 그 모양은 우길기인데 자칫 이 같은 이제 용인이 반복이 되면 최근에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 때 우길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이제 우길기를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데서 이제 제한하거나 비파 누군가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비난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반복되면서 계속 용인해 오면 이게 우길기를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는 명분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. 어떤 걸 용인했다는 말씀이시죠? 우길기를 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인을 그러니까 훈련 자체 그러니까 우길기를 용인했다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어떤 그들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달고 오는 것 자체는 뭐 그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방부에서 달고 올 때마다 우리가 워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질문의 요는 이번에 훈련하기 전에 어쨌든 늘 항상 논란이 있었던 바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신다거나 양보를 요청하던거나 이런 스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. 그래서 김 기자님 그 훈련의 네. 성격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알고 훈련이고요.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길을 당연히 달게 돼 있습니다. 네. 미국 함정은 그런 미군 함정의 성적에 관련된 걸 달았을 것이고 저희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네. 그 공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닙니다. 네. 그건 협조 요청을 하거나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? 아 전혀 아니죠. 네, 그 훈련의 성격을 좀 이해를 만약에 입항을 하게 된다면 아 그건 다른 사안이에요. 다른 사안인데 알겠습니다. 지금 훈련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 아까 방금 질문에서 언급 좀 됐는데 그 정부가 이 트럼프 정권의 집권에 좀 예측을 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협상을 좀 예년보다 미리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그제 나왔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제 실제로 그런 협상을 좀 실제보다 이르게 준비한 건 사실인지 이거 궁금하고요. 두 번째로 그 좀 다른 얘기인데 대변인께서 방금 자국의 해군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해군이 없지 아, 예, 그건 제가 네. 다시 수정하겠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해상자위대. 예. 네.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뭐 공해상의 훈련이긴 한데 이제 네. 작년에 워낙 이제 우길기 닮은 핵깃발이 우리 근처 해상에 온 게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식의 논란이 반복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발 방지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. 저도 같은 질문 한 번만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. 어떤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아는데 그 훈련의 성격을 좀 잘 보시면 뭐 관함식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뭐 홍 기자님 다 아시겠지만 그 방위분담금은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. 네. 최근에 했던 그 한미 연합 해상 훈련 방금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이제 훈련을 했는데 지난달에 한미일 3자가 이제 단연간에 3자 훈련을 이제 다 계획을 했고 실시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해상은 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 공중이나 지상 쪽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많이 나오는데.
뭐 조만간 한미의 3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상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훈련 일정이 지금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니, 그런 훈련 일정이 잡혀 있거나 한 것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.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. 지상에서 하는데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땅에서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? 아니 뭐 어디서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. 공중은 그러면은?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 네. 그 어제 국방부와 그 해병대 사령관 등등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진행했다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있으신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이번 그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뭐 국방부 입장 등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.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최근 실전 배치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그런 무인기가 실제로 어딘 모처에 배치된 게 맞는지 뭐 정확하게 그런 부분 다 설명 드릴 수 없으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거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보셨던 건 뭐 정찰 위성, 정찰 드론 뭐 이런 건 보셨을 텐데 그럼 뭐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제한되는 것 같고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합참이 좀 답변을 하시면 합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드론 작전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드론 전력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현 보유한 전력은 유사시에 즉각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 세부 전력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